확실한 걸 집어주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점심 반찬이 될 거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광산까지 가는 거지. 선생님, 선생님, 맵이 겁나 큰데요. 족장? 헛소리 하더라. 병자 옮길 순 없대요. 뭐 랜덤은 아니잖아 맵이. 전초 기지가 마계군의 첫 목표가 될 거야. 그곳에 무기고가 있으니까. 시간이 없는데 이곳 광부들을 구하는 게 먼저야. 여기도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채널 2쯤 되면 사람 많지. 요왕은 안 보이고. 뭐 엔트들이냐? 자, 다른데. 응? 지역 퀘스트도 떴어. 어차피 이것도 여왕 그걸걸? 뿌리를 13개? 겸사겸사 하는 거죠. 잠깐만, 쟤 안 죽은 거 같은데? 아이템을 주라고. 하나 받고. 야, 12마리를 언제 다 잡아? 생각보다 범위는 엄청나게 넓은 것 같은데. 일단 얘도 잡았고. 자, 맵 봐가면서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맵이 안 뜨면 그냥 가는 거지. 미니 맵을 좀 믿어봅시다. 도망가지 마! 그렇지. 자, 불타는 깡소진님 어서오세요. 오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야, 내가 자꾸 치고 있었거든? 예, 어서오세요. 시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아, 쟤는 또 얘 여왕 쪽. 아, 야, 잠깐만, 내가 선박 때리긴 했는데. 클로즈 베타야, 클로즈 베타. 어차피 일주일 지나면 없어지니까 부담 없게 할 수 있죠. 저기도 퀘스트가 있네. 뭐 줄, 너 뭐 시킬 거야? 엔트 세 마리 오케이, 알았어. 일단 얘부터 잡고. 아. 그렇지, 내가 먼저 때렸어. 선수 필승 아니겠어? 글쎄요, 뭐 어떤 게임을 많이 연상시켜요, 하다 보면.
아직까지는 그건 못 느끼겠어요. 이 게임만의 독 그 이 게임만의 개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아직 못 느끼겠어요. 개인적으로. 세 마리 남았어. 더 이상 광부들을 해치지 못. 리니지 이야기인가요? 근데 사람들 평가가 다 똑같네요. 창세기 전보단 그래픽이 좋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물 그래픽은 진짜 괜찮았어요. 일단 이쪽 다 퀘스트 완료한 것 같은데? 엔트! 엔트 한 마리 더. 그래 뭐든지 때리면 되는 거야. 아직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무기. 왜 살려고 했다 그러는 거야 나보고. 응? 무기가 불타고 있대. 우물 있대? 우물로 부를 거라는데? 전초 기지로부터 전갈이 왔어. 마계군의 공격으로 무기고가 불타고 있다고. 방금 먹은 활이죠. 좋아. 이번엔 또 뭐? 이거 왜 계속 반복시키는 거야 날. 너 경험치 주니까 한번 확인하게 좀 하. 아 안돼. 오케이 오케이. 어? 같이 때려도 되나봐. 좋은 게임이네. 복격 스틸 건장 게임인가? 야 벨비가 있으면 여왕도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여왕 한 마리만. 오, 찾았어요. 자, 퀘스트 완료. 이 복을 어디서 하는 거야? 아, 그냥 퀘스트를 하면 복이 되나봐요? 자, 뛰어가자. 자, 물을 길러서. 야, 이 정도 길러갖고 어떻게 불을 끄는 거지? 아, 영혼 레버를 했구나. 이속이 빨라, 저거. 이거 방해받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이 정도면 불을 끄기에 충분해. 뭐 어떻게 끌라고? 바켓을 두 개 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물을 길었어. 계약기사.
오, 도망갔다네. 아, 무기가 무기예요. 난 두아프 가드 사령관 요프련이라고 하네. 마계 놈들이 모기고에 불을 질렀지 뭔가. 마법으로 끄는 거야? 겨우 화재가 진압됐어. 여기 아직 불 나고 있는데? 캐로 군단이래요? 중심부 강산? 음흠. 보수는? 야, 돈은 받아야지. 카르마탄 광산이 마계군의 다음 목표일 걸세. 난 남은 병력을 두 번 눌렀어 또. 카르마탄으로 가겠네. 엔트. 그동안 분지 중앙을 노리는 캐로 군단을 와해시켜야 해. 놈들이 병력을 전개하면 이곳 웨이스 분지는 고립될 거야. 엔트를 잡아달래요. 어, 새로운 기술. 야, 기술이 늘어나고 있어. 뭔가 있어 보여요. 범위 공격에다가 엔트를 잡았어요. 저기까지 언제 가냐? 자, 영혼 레벨 올려주고 또. 야, 이 정도 때 이제 1.4% 올랐어. 난 언제쯤 말을 탈 수 있는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는 거야? 킹 프로그 비스트? 개구리인가? 캐시템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던전을 해서 나 이런 거에서 하면은 마정석이라는 걸 얻는데, 예, 아까 보니까 그 던전에서 나오던데 그게 9500개 필요하더라고요. 캐르 군단이 분지 중앙에 병력을 전개했어. 듀드린과 이곳을 나중에 뭐 조절시키려는 심선 가능성 있겠죠. 늦었군. 이젠 기습 공격밖에 없어. 중간 중간에 이제 그런 것도 보이고. 막 늑대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던데. 나중에 제일 비싼 게 와이번이더라고요. 날라다닌대. 뭐야 이거? 아, 줄 도움인 줄 알았네. 오케이, 끈 타이즈. 뭔가 계속 입고는 있는데. 킹은 또 따로 있구나. 온순환. 어허, 줄돌.
두들겨 패, 두들겨 패, 두들겨 패! 야, 방금 똑같은 거 준 거 아니니? 어, 이게 더 좋다. 언제쯤 난 옷을 입는 거야? 공식 대방 위에서 더 노출이 심해져야 방어력이 올라가는 건데. 어? 저것은 과연. 아, 캐로네. 내가 찾는 건 캐로가 아니라고. 킹이라고, 킹. 저게 킹 같진 않은데? 이건가? 오케이, 킹. 1분 49초 남았고요. 저 시간 제한을 왜 넣어둔 거야? 저렇게 사람 짜증나게 만드는 건데. 어, 뭐 하나 보였어. 아, 킹은 아니잖아. 에이. 늦었어. 진지 구축이 완전히 끝났어. 카르마탄 광산으로 간 듀프리온과 합류해야겠어. 1분 남았대. 오케이. 찾았다, 킹. 어, 줄동까지. 자, 오케이. 머리띠. 머리띠는 근데 착용을 해도 뭐 차이가 없어. 옵션 중에 있나? 보통 이런 게, 예, 옵션이나 이런 것도 있던데. 머리 표시하고 막 이런 것들. 망토나 이런 거. 그런 건 안 보이는 것 같고. 일단 걔 보고하러 갑시다. 자, 갔다 왔어요. 린다? 린다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처음에 나 도와준 사람이지, 그래. 나에게 뭘 주러 왔대? 린다가 이곳으로 오다가 실종되었다는 전갈을 받았어. 당신을 만나러 오는 중이었다고 함. 자, 린다를 구하러 갑시다. 린다,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지? 여기 넘나 봐. 허, 윈드러나. 어디에도 린다의 흔적은 없어. 여기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보통 이런 데 별로 없지. 와, 저기까지 가야 되는가? 랄라? 케르베르스의 섬요? 린더는 3년 전쟁의 영웅. 예, 깡소드님 오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신변에 이상이 생긴다면 듀드린 시민 아까 중간에 있던 개가 뭔데? 대체 왜 이런 위험한 곳에 날 찾아온 거야? 저 던전에 있는가 보네.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린다는 캐롤을 피해 산바위 절벽으로 갔을 거예요. 몸을 숨길 곳은 그곳밖에 없으니까. 시공의 숲도 가봅시다. 어? 레벨이 16이어야 된다는데? 짱. 그래도 보이는 던전을 가야지. 바로 레벨업. 그런 건 아니고. 오헛! 얘들아 다 모여. 힘? 힘이 중요할까? 흉갑이구나. 나하고 상관없는 아이템이에요. 와 저거 세다. 지금 신발은 굉장히 좋은 건데. 젠이 뭐지? 젠 획득량이 늘어난다는데요? 벌써 보스전이야? 맵이 엄청 짧은데? 시공의 템이 참 템 맞추기 좋은 것 같은데. 하지만 입장 횟수 제한이 있더라고요. 지금 10번 중에서 9번 남았던데. 근데 또 각성을 시키면 그때는 또 안 든대요. 그 각성을 어떻게 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날개까지 넣고 싶으니까. 하여튼 뭐 크게 크게 뭐 난이도를 따지고 할 정도는 아니다 보니. 뭐야 저건? 비홀더? 어 화면 밖을 눌렀어? 자. 아! 이런 거 피해줘야지. 저런 거 맞으면 석화 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석화 시키는 나니까. 오케이 노란색 뭐? A라고? 뭔가 많이 얻었어요. 어깨끝 노란색. 민첩 유. 아이템도 한 번씩 파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래 크게 좋은 거 조절하는 것 같은데. 자 이쪽은 어차피 아니었고. 맞아, 시공의 틈들이 많이 있어.
금방금방 끝나고 템도 잘 나오고 파밍을 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둔 시스템 같은데요. 린다! 오호 그래 넌 여기 왜 있는거야 그래 뭔데? 할아버지 목걸이 왜? 당신에게 3년 전쟁의 영웅이신 할아버지의 목걸이를 드리고자 이곳에 왔던 그럼 나한테 목걸이가 생기는 거야? 내가 이들의 희망에 부응할 수 있을까? 목걸이 없는데? 자, 목걸이를 받자. 소지품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안 생기는 건가? 네. 고블린. 프로그비스트는 고블린의 가축이에요. 그건 고블린이 웨이스 분지에 왔다는 걸 의미해요. 목걸이가 없는데. 다시 마계 편에 선 거야. 카르마틴 광산을 치려는 건가? 왜 나한테 목걸이를 안 주는 거야? 장비 아이템이 아닌가? 자, 킹을 잡아야 돼요, 킹을. 저 일반 퀘스트도 있네. 잠깐만, 잠깐만, 줄돌. 어. 두, 영웅의 증표? 이거 뭐지? 재료로 사용된다고? 오케이, 넌 무슨 캐슬로 줄 거니? 버섯은 어디 있는 줄 알고 내가? 아하, 이게 버섯이구나. 중간 거중간에 보이던 것들이. 아, 이건 고기라 그랬고. 잡고. 원순함? 킹은 안 했어. 킹인가? 저기 다섯 개까지 들어가는 것도 그건데 분명히 디버프인데. 이 수급들을 가지고 가면 고블린의 참전을 믿겠지. 오케이. 나름 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둔 것 같아요. 예전에 트리 오브 세이비어 같은 경우 중간중간에 계속 비었는데 레벨 때가. 뭐 그런 것도 없고 스템 파밍이랑 잘 맞춘 것도 이제 시공 균열이었나? 네, 시공이 틈 저게 있었으니까 저런 걸 이용해서 파밍 같은 것도 중간에 모자라면 네, 가능하게 만들어 둔 것도 있고. 이런 게임을 몇 번씩 해보긴 해봤지만 레벨 구성이라는 것도 잘 만들어 둔 것 같은데. 나 퀘스트 죽이러 왔는데 없어졌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아직까지도 이 게임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걸 모르겠단 말이죠.
일단 고기를 다 모았고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왔어. 이제 보고 알아보는군요. 고블린이 왔다는 걸. 고블린 놈들이 마계 편에서 제가 다 알아서 한다는데 또? 본디 마족이니 당연한 선택인 것인가? 고블린 놈들 지금부터 불지옥을 보여주지. 보석? 고블린한테 보석을 좀 가져와 달라네요. 뭔가 많아 저기 위에 지금. 스킬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쏘는 맛도 생기긴 하는데. 박사를 부셔야 되는 건가? 아, 이거 클릭이구나. 호가. 자, 한 번 더. 벌써 일곱 개나 모았어? 한 마리 다 바로 주는 거야? 얘도 보물 상자를 주나? 한 마리씩 바로 주나 봐요. 막사. 얘들 이미 딴 데로 간 거 아니야? 이제 노숙해야 할 거다. 제일 가운데 크게 있는데. 노숙은 무슨 노숙? 다시 마계에 가다. 이벤트요? 예, 그때 얘기 들었다 갔대.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네요. 바람의 질주? 이벤트는 한다고 했는데 이벤트 내용은 아직 발표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벤트는 할 것인데 예, 어떤 이벤트를 할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야 그게? 당첨자 발표는 안 한다고요? 이벤트 내용이 뭐였는데요? 달려 달려 달려! 아, 행성 이름 짓는 거 그런 게 있었죠. 온 김에 가자 시공의 틈. 그래 그래 그때 그 보조 배터리가 꽤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기들도 지금 노매드 스카라가 이 정도로 평가가 안 좋을 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아니면 참가자가 없다든가. 그렇게 없진 않을 텐데. 예전에 이비 위딘도 저 그때 나오자마자 했을 때 위비 위딘이 그때 예 3만원짜리가 그거였어요. 아쿠무 난이도 클리어 트로피. 그때 진짜 사람들이 다 그 얘기했는데 예. 저 트로피 따기만 하면 웬만하면은 확률 예 높다고. 근데 저는 그때 따긴 땄는데 예 3천원만 받고 3만원짜리 못 받았죠. 만원짜리였나? 얼마였지? 하여튼 그 최고 수상은 못 받고 그때 동상만 받았던 걸로 기억하네요. 얘는 뭔데 이렇게 커? 만화가 부족합니다. 아이고 만화 부족한 거 나도 알지. 영웅의 증표. 저
이걸 언제 다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란색이니까 좋긴 좋은 거겠지? 쫙쫙쫙쫙 아직 또 레벨 안 올라왔냐? 야 이거는 진짜 안 오른다. 자기들도 지금 제가 봤을 때 꽤 당황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풀포 쪽에서도 상황 이렇게까지 안 좋게 될 줄 몰랐던 거지. 와우 뱀 좋다. 얘들아 모여봐. 그렇지. 살살 건드리면서 야 얘는 뭔데 이렇게 피가 안 달아? 어? 활이다. 먼저 보라도 공격에서 세 보이잖아. 얘들아 그만 좀 와. 야 멀티샷이 쿨이 굉장히 빠르네. 얘들아 다 뭉쳐봐. 이게 또 좋은 거긴 하지만 나는 보스인가? 보스는 아니고 아까보다 중간 보스. 2600이니까 아 이게 돌고 돌다 보면 말까지는 살 수 있겠구나. 9500이면 못 먹을 것도 아니긴 한데 여기도 두라 아니야? 너 바쁘다. 어이구야 마나 부족하다 미안. 달려 달려 달려. 아 제가 떨어뜨리는구나. 뭔가 쿨솔처럼 말이죠. 에스 돌려. 아 뭔가 비슷해 보이면 기분 탓이라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이름을 말해서는 안 돼요. 아 잠깐만 나가면 어떻게 나갈 거냐고 물어봐야지 그들아. 그 이름을 말해서는 안 돼요. 스토리도 비슷해요. 악마를 마법사가 자기 몸에다가 봉인했는데 그 악마가 그 뚫고 나와가지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싸우러 갔다가 질 것 같으니까 절 각오로 보냈대요. 디아블로가 보석에다가 박아놨다가 자기 머리에 끼웠다가 두 번 부활하거든요. 아니에요 기분 탓이에요. 각오로 보낸다는 거는 없었잖아요. 독자적이잖아요? 각오로 보낸다는 게. 기분 탓이죠.
아우, 가그라가 있다는 거는 이제 그게 그래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광산을 공략하기에는 병력이 적었단 말이지. 고블린 놈들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가? 작전 계획서를 입수하면 속셈을 알 수 있을 거야. 캐로 12마리 잡아달래요. 얘 또 화는 좀 쏘지. 예, 천사 강림을 아니고 제가 날개를 달아서 천사가 돼요. 좋아, 좋아, 좋아. 아, 지금 날개까지 달아보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광산을 깨면 날개를 준다던데. 아우. 네팔렘은 날개가 없죠. 다만 한정판에 성공하면 있죠. 줄을 서시고. 아니면 데팔렘에게서 사면 되죠. 자, 어떻게 보면 디아블로 때문에 생긴 말이니까 한정판을 다시 파는 사람들 예전부터 없던 건 아니지만 데팔렘들 진짜 씨. 아이돌 마스터 줄 서러 가볼까? 재밌는 거 많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은데. 여튼 지젬 나도 어디 간 거야? 이 캐로들은. 얘들아 뭉쳐봐. 근데 활 캐릭이 원래 아, 제 타입은 아닌데. 지금 얘들은 뭐 PR 가치도 없는 애들이고. 성전선 아니고 탱커인 것처럼 기사 같은 클래스가 있긴 하던데 역해가 얘밖에 없더라고요. 표면상으로는. 그래서 이거 골랐어요. 게임에서라도 여자를 하고 싶어요. 현실에서 여자 못 만나니까. 좋아. 농담이에요, 농담. 뭔가 숙연해지는 분위기인데. 웃자고 하는 얘기죠. 사용할 수 없는 메뉴입니다. 현실하고 다르냐? 씨. 오케이, 레벨업. 아, 지역 퀘스트 좀 그만해야겠어. 레벨이 벌써 19야. 뭐 시킬 거야? 고블로 홀병? 알았어. 수상요? 예, 그렇게라도 수상하게 여겨주세요. 어차피 이제 닌자가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되나 고민 중이니까. 작전 계획서를 찾아야 되나 본데? 저게 크리티컬인가?
호위병은 많이 있지만 내가 지금 찾는 거 호위병이 아니지. 사람들 그러면 술방을 열어야 된다고 하던데 작년에 보니까 여자친구가 있으면 있다라는 예. 증거를 보여달라던데. 이건가? 뭐야 이건? 작동을 안 하네요? 거블린 로드에 있어서 뭐라? 사용할 수 없는 메뉴입니다. 작전 계획서를 찾아가자. 남자들만의 시간도 언젠가는 중요할 때가 있어요. 박스에 있어? 자, 일단 이거 잡고. 작전 계획서를 왜 세 조각으로 나눠놔? 얘도 높기네. 야, 내 캐릭터 옷 좀 입혀줘라 진짜. 응? 고고학자래요. 세 조각으로 나눴대요. 내가 붙여서 주자. 이게 고블린의 작전 계획서란 말이지. 다 찢어져 잔소. 암 걸리겠군. 자, 됐지. 마적들을 기억하는가? 로쏘? 두프리온 암살걸? 내가 로스를 잡으러 가야 되겠네. 두프리온을 암살하려 하는 것 같아. 카르마탄 광선으로 향한 두워프 가드 사령관 말일세. 그럴 수가. 두프리온이 쓰러지면 듀드리는 곧바로 무너질 거야. 난 시공에 들어갈 거야. 폭주 화면이잖아. 여기 갑자기 또 왜 귀신들이냐? 자, 활 하나 좋은 거 뱉어봐. 활 하나 정도 괜찮잖아. 잡아주고 오호오호 얘들 센데. 어디까지 올 생각이지? 아이템을 하나도 안 줘. 보스가 다 줄려나?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있다가 사라지네요. 너무 건물이 쓸데없이 넓지 않니? 다른 오브젝트 같은 거 파괴되는 게 없고 상자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거 조금 아쉽네요. 그것도 넣었으면 더더욱 비슷해졌을려나?
뭐냐 이런 애들이야? 화살 없는 건 좀 좋네. 요즘 화살 개수가 제한 있는 경우가 잘 없긴 하니까. 얘들 잘 버틴다. 내 무기가 안 좋은 거야. 분명 안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버티지. 상자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자, 악신님 어서 오세요. 찾아서 감사합니다. 상자 이런 거 깔 필요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좀 아쉽네요. 뭐 두려워하는 왜 이리 많아? 야, 90개나 줘? 레버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 보스방. 이번에 잘못 클릭해서 아이템을 못 먹고 나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겠군요. 디킬 룰은 폭주하나? 자, 하나씩 잡자. 어, 뒤에도 있다고? 넌 놓치 나야. 지금 크리티컬 확률 얼마나 안 좋길래 저리 안 뜨는 거야? 보통 초반에는 형편 없어. 어떤 보스가 나오려나? 이거 또 두라 아닌가? 쟤는 또 소라고 돈을 들고 다녀? 뭔가 둥기 계열. 월스트 또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네요. 아, 또 비홀더야? 5손 돌려 쓰는구나. 어, 석가를 나갈 수 없지. 예. 자, MP 채우고. 자, 뒤통수로 그냥 후려갈겨. 템을 줘, 템을! 에이씨! 지금까부터 좋은 건 없어? 민첩이 좋은 게 좋겠죠? 날개 좀 달아보자. 저기까지만 가면 될 거야. 여긴 아닐 거야. 얘가 로쏘예요. 암사타 치고는 너무 눈에 띄는데? 듀프리온을 암살하려 한 대가다. 너 뭐하니? 카르마탄 광산으로 간다. 듀프리온을 만나야겠어. 네. 전 승실을 갖다 달래요. 레벨 15짜리 게스트라고? 야 이거 사. 야, 레벨 20이 원하는. 일단 랜슨?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 자, 꼬마님 어서오세요. 활! 활!
레벨 20짜리 화리길. 에이, 15짜리네. 저 일단 석판만 클릭만 하면 되는 것 같은 퀘스트예요. 뭐 딱히 뭐 시간이 걸리거나 이런 퀘스트 아닌 것 같고. 영혼 레벨하고 레벨하고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하네. 달려. 자, 얘 잡아주고. 자, 다 모은 것 같은데? 갑시다. 난 언제쯤 돼야 날개 달 수 있는 거야, 도대체. 고블린 화났다. 고블린 죽인다. 인간 더 고블린 벽. 라임은 맞네. 이 미친놈. 음? 이번에 뭐 소풀군할 장비를 거기다 달려. 당신 위험하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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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보상 보소? 하하하하. 날 노린 고블린 암살자를 제거했다면서 자네에게 목숨을 빚졌어. 광산을 포위한 놈들이 왜 공격을 주저하고 있는 거지? 좋아, 퀘스트까지 같이 하자고. 이거 깨면 말 준대요, 말. 오케이, 오케이.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뚜벅이 생활을. 자, 이제 뚜벅이 생활 청산할 수 있어. 애들은 뭐 또 뭐 하는 거지? 로그? 얘 좀 있어 보인다, 뭐가. 별거 없네. 분장을 찾아야 돼요. 자, 빠르게 가자. 한 마리 더. 석성? 저게 뭔가 있는 건가? 말, 말, 말! 말도 말! 나 말 줘. 결계서?
맞다고? 그건 결계설일세. 마계 놈들, 여길 고립시킬 심사니군. 갱도야? 이곳을 떠나게. 어서. 로이스라면 왜 놈들이 카르마탄을 고립시키려는지 알 거야. 라르바 놈들 결국 갱도로 들어왔군. 내 잘못이야. 저 말 말. 엠브리얼 숲에서 폭약을 다 제거하지 못한 거야. 응? 등록 안 되는 거야? 그렇지. 탑승 중. 오호호호. 말이다 말.